탄동진자 실험. 실험 목적, 탄동진자를 사용하여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탄환의 초기 속도를 유도해보자. 그림과 같이 길이 L인 실에 질량 M2가 매달려 있고 M1이란 물체가 V1A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 그때 M1이 M2에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속도가 VB가 된다. 즉 완전 비탄성 충돌이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운동량 보존 법칙만 성립하는 것으로서 총알이 날아올 때의 운동량 더하기 정지한 나무의 운동량은 나무토막에 박히는 순간의 운동량이 된다. 그래서 M1 V1A 더하기 M2 V2I 즉 M1 V1A V2I가 0이 되니까 는 M1 플러스 M2의 VB가 되고 즉 V1A는 M1분의 M1 플러스 M2 곱하기 VB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총알이 M2에 박히고 난 뒤에 그림 C와 같이 높이 H만큼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총알이 나무에 박힌 순간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가 높이 H만큼 올라간 다음의 역학적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로 변화가 되게 된다. 그래서 2분의 1 M1 플러스 M2의 VB의 제곱은 M1 플러스 M2의 GH가 돼서 VB는 루트 2GL의 1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로 표현되고 이 2식을 갖다가 1식에 대입하면 V1A는 M1분의 M1 플러스 M2의 루트 2GL의 1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로 됨을 알 수 있다. 실험 장치. 실험 측정 결과 그래프. 위에 있는 그래프는 Y축이 속도로 공의 초기 속도를 갖다가 포토게이트로 측정한 것이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Y축이 각도로 진자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그 각도를 측정하게 된다. 실험 결과 용수철의 범위를 숏, 미디움, 롱으로 변화시키면서 공의 속도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실험을 하게 된다. 공의 속도는 포토게이트를 사용하여 측정된 실험값이 있고 진자의 길이, 공의 질량, 최대 경사각, 진자의 질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한 공의 속도값이 있다. 그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다. 결과보고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진자의 공이 들어가는 입구와 포사체의 입구가 일직선이 아닌 경우, 진자가 흔들리는 경우, 공이 진자에 정확하게 박히지 않는 경우에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세공의 질량을 표기 시에 킬로그램 단위로 반드시 포기하도록 한다. 실험시 주의사항, 공이 진자에서 빠져나오는 경우는 공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스폰지 밑부분에 종이를 끼워 넣어서 디귿자 형태의 진자의 입구 부분을 조금 좁게 만들어준다. 학생들이 많은 실험함으로써 스폰지가 찢어지거나 약해져서 공이 스폰지에 꽉 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공이 발사체 안에서 고정되지 않는 경우는 발사체의 각도를 0도로 하지 않고 약간의 각도를 주어서 경사를 가지게 하면 공이 용수철에 고정이 되어서 탄성 위치 에너지가 공의 운동 에너지 전부 전환이 가능하다. 3번, 진자가 흔들리는 경우는 진자와 진자 막대를 고정시켜주는 나사를 육각렌즈도 고정을 시켜준다. 단 고정을 할 경우에 회전 운동 센스와 진자 막대 연결 나사가 힘을 받아서 휘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